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21일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식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오후 4시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돼 성능 검증 위성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하늘이 활짝 열렸다.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이 장관은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이라며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됐다고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8월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국제윈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대한민국 모든 연구원과 기업에 감사한다고 경의를 표했다. 끝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주 강국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발사다. 목표는 인공위성을 고도 700km의 궤도에 올려 초당 7.5km의 속력으로 지구 주변을 안정적으로 돌도록 하는 것이다.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발사에 성공한 첫 사례다. 1차 발사에서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리호는 이날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 3시 45분 발사 전 준비점검을 완료했다. 이어 발사 10분 전인 오후 3시 50분 자동 발사 운용 프로그램을 시작해 자동으로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후 지상 고정장치 해제가 되면서 오후 4시 이륙했다. 누리호는 오후 4시 2분께 1단을 분리하고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오후 4시 3분께 발사 위성 덮개를 분리하고 고도 200km를 통과했다. 누리호는 이후로도 정상 비행을 이어갔으며 오후 4시 13분께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 이어 오후 4시 14분께 성능 검증 위성, 4시 16분께 위성 무사체를 각각 분리했다.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약 18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파악할 수 있다. 전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누리호 발사 성공 발표문 대한민국과 과학기술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전진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 또한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재정, 세제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원과 기업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주 강국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